보이지만 춥지 않아. 남들의 시선은 피해 결코 숨지 않아. 지금 손이 어떻게 되신 건데요? 네. 아, 지금 이 정상이 아닙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저희 빅뱅에게는 곧 사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. 사실 영화 촬영하다가 그 액션씬을 찍다가 다쳤는데요. 그래도 빨리 회복해서 그리고 내일은 공연에 차질 없도록 멋진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내 인생 멜로디 내가 지휘해. 고정되는 클라이맥스를 즐기네. 내게 미친 소녀들은 일단 투어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이번 년도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거의 이제 1년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하면서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투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멤버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좀 많은 거를 여러 나라를 돌면서 그 나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주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가지를 못 뽑겠지만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항상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대답이 같은 것 같아요. 아무도 누구랑 바꾸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. 네. 안 바꾸겠습니다.